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저 한 번, 한 달 동안 붙어 있었잖아요. 홀리데이 그거 아. 모델 했을 때. 그래서 제 얼굴 구경하러 갔다가 세일하는 거예요, 네이처 리퍼블릭. 그래서 샀어요. 멋있어? 나한 번도 못 봤어. 진짜? 네이처 리퀄리 구할 때마다 봤는데. 진짜? 완전 잘 붙어 있던데? 그래서 가가지고 괜히 앞에 그 카운터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이거 하면서 그래서 나를 모르잖아. 똑같이 여기 머리 뒤에 붙어 있는데 너무 다르게 생겼는지. 그때는 화장 안 하고 갔다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언니가 막 이거 얘예요 막 이러면서 알려줬어. 제가 이거 저예요 이랬어. 별말 없던데요? 놀라지도 않아 그냥. 아 진짜요? 아 이러고 그냥 계산만 해주시더라고요. 기억하시죠? 저 아실 거예요. 어느 날 간단 메이크업해요. 카페 가기로 했거든요. 그 다음에 꼬리를 틀만 잡아서 이렇게 빼줍니다. 이렇게 빼줍니다. 틀만 잡을 거예요. 더머지 펜 아이라이너. 전 이게 좋더라. 굿아이라이너. 근데 이게 막 굿라이너 쓰다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. 저 다 쓴 줄 알았거든요. 여기 싸구려인가 이러고 버릴라 했는데 힘들어. 거기서 팁을 알려줬는데 물에 한번 닦으면 새 것처럼 돼요. 완전 잘 나와. 그래서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물로 한번 닦아보세요. 너무 리젠 오빠 아, 지나가세요. 언니가 편집해 주실 거예요. 목소리만 출연하세요. 왜 이렇게 오래 아니에요? 저 때 방에 계셨는데 답답하시대요. 자, 더 이상 그려봤자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리고요. 오늘은 쭉 입으셨네요. 머리도 뻗으셨대요. 근데 팬들은 다 알아볼 것 같아요. 매니저님 머리 뻗으셨네요 이러고. 빨다. 이거는 나. 에? 아 곤란하면 안 하죠. 조금은 나와요. 이런 거는. 인싸다 인싸. 자, 이것도 다이소 브러쉬. 아까 말한 이걸로. 저는 광대. 여러분 맨날 광주 이러죠. 그 광대에다가. 저는 볼터치 좋아해요. 좀 많이 해요. 잘 지워지니까. 짠! 짠! 내가 이걸 왜 지금. 아, 그냥 할게요. 이거는, 이거 알죠? 저 초등학생 때부터 쓰던. 노세범. 이게 원래 원조는 그거잖아요. 이렇게 해도. 수분은 남기고 피지는 잡아주는 매끈 촉촉한 기름종이 파우더로. 어,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니스프리 걸 잘 쓰네요, 지금. 이렇게 저는 코랑 항상 여러분 이마 빛난다고 하시잖아요. 언니도 맨날 저한테 라이브 영상 할 때마다 얼굴이 빛나가지고 파우더 좀 하고 오라고. 그러면 짠! 피지는 잡아주고 손만 남겼답니다. 자, 쉐딩. 이렇게 해서 솔직히 저는 쉐딩 효과는 잘 몰라요. 근데 해놓은 거예요. 있으니까. 아, 이것도 쿠팡 이니스프리. 아니구나, 네이처 리퍼블릭이구나. 자, 한번 해주고 대망의 마지막이다. 너 부스럽다. 어? 베이스를 먼저 깔아줘야 돼. 잠시만요. 마예 최대 팬 요즘 여기가 여러분 여기 립스틱 맛집이에요. 롬앤 롬앤 제가 얘기했었죠. 전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요. 색깔 궁금해 하셨잖아요. 어도러블. 아이씨. 어도러블? 왜 내 얼굴? 카메라에 문제 있죠. 내 초점을 못 잡아. 아 캡처해서. 어쨌든 어도러블이란 거예요. 어도러블?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요.
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줍니다. 이거 뭐 정리 하나도 안 해. 자,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MLBB 색깔 롬앤. 뭐지? 딥소울. 이걸로 안쪽을 채워줘요. 이렇게 하면 엄청 진하잖아요. 근데 이걸로 저는 좀 이거 할 때 입이 작아서 여기까지 해요. 예쁘다 색깔. 그쵸. 오버립이 돼서 입술이 커 보여요. 이렇게. 자. 자! 이렇게 해서 이래놓고 나 또 모자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서 로시에 갸릿 뷰티 다른 제목을 만들까요? 끝났습니다. 저는 나갈게요. 대표님 이제 나오셔도 돼요. 안녕.